네, 화이자입니다. 네, 동일기현 스톰테크죠. 네, 동일기현은 뭐 아웃도어 관련 제품들, 텐트나 배낭 같은 거를 만들어서 OEM, ODM 하는 업체고, 이 스톰테크는 정수기, 피팅, 요런 연결 부위, 밸브, 파우셋, 파우셋은 뭐죠? 파우셋은 뭐 이런 걸 파우셋이라고 그러나? 네, 그런 거라는 업체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수요 지금 뭐잘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뭐 비례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동일기현 NH 1만 건 들어왔죠. 네, 스톰테크는 1만 4천 건 들어왔죠. 네, 스톰테크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 훨씬 많이 청약 건수가 들어왔고, 경쟁률은 3.54. 네, 스톰테크가 15. 증거금은 97억, 356억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1일차보다 최종이 항상 중요하니까 최종 경쟁률을 바로 확인하면은 3만 건, 스톰테크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한 12만 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정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일단 많이 잡은 거고요. 뭐 금액을 봤을 때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4만 4천원 정도 배정된다 그러면은 청약자들이 더 몰릴 수도 있겠죠. 비례는 네, 한 2천억 정도 들어온다고 동일기간 봤을 때 네, 비례 한 주는 한 70대 1 정도, 100만원이죠. 스톰테크는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한 2조, 2조까지 안 들어올 듯 보여지고요. 뭐이 정도에 한 1.8조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경쟁률은 400, 비례가 800 정도 나올 겁니다. 비례 한주는 440만원이고, 동일기여는 균등은 이제 6주 정도 예상이 되죠. 네, 오늘 상해당했던 네 종목이죠. 네, 컨택은 공고가 대비 6,580원이 떨어졌고, 큐로셀만 네, 선방했죠. 1,700원. BI 매트릭스도 공고가를 하회했고, 네, 메가터치도 공고가보다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재밌는 상황은 아니죠.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보면 밴드 상단이나 상단 초가, 바이오만 네, 하단 저 아래에서 결정된 거였고, 상단 초과 종목들이 네, 그닥이죠. 네, 주가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스톰테크는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일단 균등만 할것 같고요. 균등해서 수수료는 주겠죠. 네, 균등 정도만 해서 네, 뭐 따블을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동일기여는 네,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모르겠죠. 네, 이제는 모르는 건 건너뛰는 게 답이겠죠. 무지성은 네, 무지성은 건너뛰는 게 답이고, 무지성은 네, 스펙만 무지성하는 걸로 당분간 그렇게 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